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국에 들려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주기만 하고 제조는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면 약사들은 약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약값에는 복약지도료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복약지도란 약사가 환자에게 약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요. 어떤 약이 있는지, 부작용은 있는지, 약은 언제 먹어야 하는지 등을 알려줍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은 식후 30분 뒤에 먹으라고 합니다. 마치 불문율처럼 굳어져 버린 식후 30분. 왜 약은 식후 30분 뒤에 먹어야 할까요? 보통의 약은 식도를 거쳐 위나 소장에서 녹아 흡수돼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약은 빈속에 먹어야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강해 약효가 빨리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었는데 또 다른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먹는 것입니다. 즉, 식후에 먹어야 하는 약을 식전에 먹었다고 해서 약효가 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줄 때 식사와 연관 지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을 7시에서 8시,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저녁은 6시에서 7시에 먹습니다. 밥을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영양분이 사라져 배가 고픈 것처럼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약효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약을 먹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약효는 혈액에 들어간 이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유지되는데 이 시간이 식사시간 간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식후 30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식후에 먹는 약의 경우 밥을 먹은 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먹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식후 30분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끔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30분 뒤에 먹지 않아도 10분 뒤, 20분 뒤, 40분 뒤도 괜찮은 것이죠. 또 12시에 점심을 먹은 뒤 8시에 늦은 저녁을 먹는다면 8시에 저녁을 먹고 약을 먹는 것보다 6시에 뭐라도 간단하게 먹은 뒤 약을 먹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을 식후에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약, 위장약, 골다공증약처럼 밥을 먹기 전에 먹는 식전약, 변비약, 천식약처럼 잠을 자기 전에 먹는 취침 전 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의 설명을 잘 듣고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것이죠.